안녕하세요. 울산시대 남희석입니다. 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울산역에서 이 방송까지 오는데 울산 시민 여러분 단체로 이민 가신 줄 알았습니다. 도로가 텅텅 비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고 여쭤보니까 택시기사님께서 울산은 한 번에 이렇게 딱 쉰다. 그래서 휴가철이 되면 텅텅 비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 그리고 계곡에서 혹시 휴가 보내시는 분들, 어린아이들, 얕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꼭 구명조끼 입혀서 안전하게 휴가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댁에 계신 분들 울산시대와 함께 여름 휴가 한번 또 즐겨보시죠.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은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시민들이 주목한 뉴스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지난 2일 울산시는 정부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1년 5개월간 중구와 남구 지역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지자체의 적극적인 안부 확인과 생활 지원, 또 심리 정신 상담이 고독사를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랭킹 뉴스 이번 주 4위는 젊은 영화인들의 등용문이 되겠다며 지난해 첫발을 내디딘 울산국제영화제의 폐지 소식입니다. 문제는 행사를 이끌어갈 직원들이 이미 채용이 됐고요. 영화제의 주요 사업인 영화 제작 지원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갑작스러운 영화제 폐지 결정에 수억 원의 혈세 손실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최근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의 활약상을 그린 드라마가 높은 인기를 얻고 있죠. 그런데 울산이 이 드라마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영우 신드롬과 울산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잠시 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방역의 선봉장 격인 의사 출신의 역학조사관 자리가 7개월째 비어있다고 하는데요. 벌써 채용 공고를 7번이나 냈지만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 탓에 지원자가 없어서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1위는 고유가 시기를 틈타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는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울산의 한 주유소는 휘발유에 이 화학물질을 첨가하는 수법으로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는데요. 이 가짜 휘발유는 차량의 부품 손상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뭐 국민 5명 중에 뭐 2명은 걸렸다. 혹은 그냥 지나간 사람들까지 하면 뭐 한 5명 중에 3명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또 사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지금 그냥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울산에서도 이제 코로나에 재감염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하면 재감염된 확진자가 2,700명이 넘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7월 초하고 비교하면 3주 사이에 네. 재감염이 두 배로 늘어난 더블링 현상이 일어난 건데요. 네, 네. 그 이유는 이제 기존 변이보다 면역 회피력이 강한 BA.5가 우세종으로 영향을 미친 BA.5. 것으로 보입니다. 고요. 네. 그리고 위중증 환자도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보면은 더블린 현상은 좀 올라가다가 조금 대한민국 전체를 보자면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네. 어쨌거나 지금 위중증 환자가 있다는 거 이걸 네. 좀 주목해 봐야겠네요. 자, 그런데 천만 다행이라고 그렇게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위험하진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울산도 이제 3주 연속으로 확진자가 2배 이상 늘었다가요. 지난달 이제 4주째 접어들면서 조금 이제 주춤하기는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확산세가 꺾이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대형 이제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제 빠른 곳은 지난주부터 울산은 이제 여름 휴가가 시작이 그렇죠.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검사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 수치로 보면은 네. 이제 마치 확진자가 잠시 주춤한 것으로 볼 수는 있는데요. 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휴가를 끝내고 돌아오는 8월 중순쯤이 되면 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겠네요. 정부가 8월 중순쯤 되면 하루 확진자가 한 30만 명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국의 하루 확진자의 한 2% 정도가 울산의 하루 확진자 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울산이 2천 명대 하루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예. 이제 8월 중순쯤 되면 이제 6천 명대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하루 확진자가 얼마나 느는지가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울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사 출신의 역학조사관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이 감염병 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지자체의 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특 강역시마다 역학조사관 중에 한 명 이상을 이제 의사로 임명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시도 현황을 보시면요, 다른 지역들은 이제 의사 출신의 역학조사관이 한 명 이상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네. 울산은 이제 유일하게도 역학조사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출신의 역학조사가 7명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사실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역학조사관 의사 출신을 구하기 어렵다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수를 지금 맞췄는데 울산은 왜 없는 겁니까? 네,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의사 출신의 역학조사관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난 1월에 이제 이직을 하면서 자리가 이제 공석이 된 거고요. 개업하셨어요? 중구 보건소 소장으로 가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이제 울산시가 여러 번 채용 공고를 내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지원자가 없어서요. 이제 8개월째. 공석인 상황입니다. 8개월째 공석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열악한 그 처우 문제, 임금 문제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높은 업무 강도가 이유가 들 수가 있습니다. 의사 출신의 역학조사관은 5급 신분의 그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언제 더 이상 할 수 있을지 사실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또 민간 병원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제 월급이 좀 적은 수준이거든요. 네네. 여기에다 또 업무 강도도 높기 때문에 그 의사들 사이에서는 역학조사관이라는 자리가 사실 그렇게 이제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의사 출신의 역학조사관이 없으면 이제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네. 얘긴데요. 이제 코로나 초기에는 사실 그때하고 비교하면 역학조사관의 역할이라든지 비중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이상 반응이라든지 또 이런 백신과의 그런 인과성을 판단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증 사례 연구라든지 지자체가 수행해야 하는 그런 그 연구 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질병관리청도 그랬지만 의사 출신이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이번에 겪으면서 야, 이거 잘못하면은 괜히 박봉에 있다가 나중에 뭐 책임질 일, 네 그렇습니다. 비난받을 일이 또 있다. 뭐 그러다 보니까는 좀 더 회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다른 지역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뭐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있는데 울산만 없다는. 네, 다른 지역도 사실은 이제 처우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역학조사관을 이제 그 모셔오기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요. 네. 근데 다른 지자체들은 역학조사관 자리에다가 이제 공중보건의사로 채우는 게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아, 예. 그런데 이제 공중보건의사도 사실은 이제 3년간의 복무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에 그렇죠.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따라서 좀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없이는 역학조사관의 인력 부족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장안의 화제인 드라마입니다. 아, 저도 사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네. 드라마는 좀 기다렸다가 야, 이거 뭐 16회까지 다 참여 그때 보자. 뭐 네. 이런 게 보거든요. 보통 몰아서 보는데 네. 와, 이거는 구해야 한다. 기다리고 10회 봐야지. 이렇게 기다려지는 드라마는 맞아요. 저도 처음이네요. 우영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 드라마 이름이 뭐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죠. 변호사 네. 우영우. 보세요? 아, 그럼요. 안 보는 사람이 거의 그럼요. 거의 없을 걸요. 네. 아마 성악가 엄정인 선생님 정도가 안 보시는지 몰라도 아, 죄송합니다. 엄정인 선생님 잠시 후에 나오니까 시청자 여러분 좀 기다렸다가 꼭 만나보시죠. 네. 우영우를 봤는지 안 봤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도 이제 녹화하기 전에 방송국 직원들하고 같이 인사를 하면서도 계속 그 우영우에 나오는 인사법을 어떻게 하는데? 네? 어떻게 하는 거죠? 남투더 히트더서? 자, 우영우 그 이 드라마 인기가 대단합니다. 네, 이 드라마 장점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장애인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사실 여러 편견을 가질 수 있을 그렇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드라마에서는 그냥 단순히 재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힐링도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을 소재를 한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네.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도 이렇게 좋아하는 이 우영우 변호사 이 이야기가 울산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봤더니 뭐 고래가 있었다. 그래? 고래하면 울산이니까. 근데 또 울산 가면 고래 얘기하면은 고래 고기 얘기가 나오는데 우영우 변호사가 고래 고기를 먹진 않잖아요. 예? 모르죠. 예? 네, 모르죠. 그런데 네. 울산과 관계가 있다.
네. 촬영을 울산에서 한 게 있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눈치 못 챘거든요, 저. 네, 드라마 보면 이제 법원 앞에 고래 모양의 동상이 잠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가 있어요. 그 CG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서울 지방법원에서 촬영을 한 게 아니라 울산 지방법원에서 촬영을 한 겁니다. 모르셨죠? 바로 이 동상인데요. 아, 이게 진짜 있네요. 네. 와, 멋지다. 네, 그러니까 우영우 연기를 했던 박은빈 씨가 네네네.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찍었던 그 브이로그를 통해서 사실이 좀 알려졌는데 많은 분들이 잠깐 드라마에 나오다 보니까 아직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현장 이야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네,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드라마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제 고래에 대한 관심도 상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여행지로 울산을 찾았다라는 관광객들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시는 관광객들마다 왜 드라마 촬영을 여기서 안 했느냐, 울산에서 안 했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드라마 작가한테 건의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하고 가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게 어렵죠, 사실은. 네, 지금 사전 촬영이 다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이제 남구청 직원분이 이제 드라마 제작진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울산을 찍으라고. 네, 그래서 우리 장생포에 와서 이제 촬영하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제 촬영이 마친 이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최근에 고래바다 여행선을 타지 관광객은 좀 늘기는 했는데요. 네. 울산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많아야 탑승객의 한 절반 가까이 가까이가 타지 관광객인데 네. 지난달에는 타지역 관광객이 울산 시민보다 두 배로 더 와.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우영우 영향만 있는 건 물론 아니겠죠. 뭐 국내 여행 수요도 많이 늘었기도 했고요. 또 휴가철도 이제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이제 타지역 관광객이 좀 늘기는 했을 텐데요. 그래도 우영우 그렇지. 영향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게 관계자 측의 설명이고요. 또 제일 이제, 기쁜 소식이 네. 탑승객이 이거야말로 더블링 현상은 좋은 일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기분 좋은데요. 네. 근데 이제 그 뭐 아실 분은 아시고 저희 울산 시대에서도 했지만 고래가 때마침 이제 우리 지나갈 때 배 지나갈 때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네, 지금은 여름 때는 7, 8월 달은 또 많이 발견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난 주에는 하루에 두 번 발견했다는 희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아, 고래 안 나타나면 어떻게 뭐 술고래라도 이렇게 등장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야 되지 않나. 아무튼 그 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덕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게 때마침 울산과도 적절하게 연결이 돼서 많은 분들이 울산을 찾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남미경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